닉네임 그 친추 걸어요 그러면. 누군? 아니 미친 스팀에서 조나스 웨스턴가드라는 사람은 뭐야 누구야? 영어로 씨발 친추를 걸었어. 난 양키 알지도 못한. 잠깐만. 이거 나디자다. 잠깐만. 내가 좀 캐리했었죠. 빼딕. 이 방송은 아니지. 너 왜 내 방송에선 캐리를 못해? 약간 캐리어가 존나 많아 내 방송은? 야. 그쪽에는 약간 허접들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약간 고수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고생 좀 했죠. 관종들의 물이 다른 거죠. 예. 관종도 게임을 잘하면서 관종이어야지. 게임을 못하면서 관종이면 존나. 근데 저도 그때는 좀 잘했습니다. 예. 약간. 근데 보통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한다고 말 잘 안 하는데. 이거 죄송. 그렇지. 아. 대단해. 아주. 아니 그때는 약간 손가락이 그 자유자재로 이게 자유분방. 뇌랑 싱크가 좀 좋았구나. 네. 뇌랑 싱크를 좋아한데 이게 또 이게 또 술 마시고 또 이게 담배 피우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서 이제 뇌 썩은 거 인증. 네. 손 썩은 거 인증하래. 그럼 내가 Y를 누르라는데 S가 누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Z팩이 자주 꺼져요. 아 제 거 GTA나 그런 건 풍의 시초입니다. 제 GTA 하거나 그러면 그 게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조금 달인까지는 아니어도 손에 다 익어서 와가지고 실수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억지로 쳐봤거나 막 억지로 약간 밀거나 막 죽이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재미를 막 자기네들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익지 않은 사람들이 막 초보들이 들어와서 막 진짜 돼도 안 되는 타이밍에 쳐박아갖고 막 죽이고 막 이러면 진짜 존나 빠올라 진짜. 내가 뭐 재밌는 거 뭐 할라 그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죽인 다음에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아 실수 막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으면 아 씨발 유튜브 조회수 10만 날라갔다. 잠시만. 어센블러 이거 왜 멈췄지? 아 또 이거 눌러줘야 돼. 개. 야 나 근데 나 이거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받아준다고 막 치지 마세요. 나 이거 땅 파는 거 천직이야 지금. 야 이제 뱀도 만든다. 뱀 대가리. 무슨 스카이프도 그렇고 스팀에서도 그렇고 자꾸 왜 자꾸 누가? 스토커야? 봐. 다이유? 다이유 너한테 갔어? 다이유 옛날에 나한테 그랬어. 아, 스팀으로 계속 말 거고 스카이프로 형님 이거 제가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 형님. 이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형님. 형님 제가 이거 게임 선물한 건데 한번만 해주십시오 형님. 형님 이거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형님? 형님 오늘 뭐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계속 말고 쫙이 하루 종일 사람 존나 질리게. 그래서 아, 이런 의도 아니었던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해 형. 그래서 다이유야 공개 처형은 좀 너무하잖아 형. 다이유야 형은 개인적으로 형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건드리는 거 존나 싫어해. 그 다음부터 연락 잘 안 해. 까인 기분이겠다 약간. 안해 아, 형은 공개 처형해버리면 어떡해 형. 짜증났잖아 완전히. 형 연락 안해 안 받아 다유야 이런거 하지마 꺼져 막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해. 그래서 빡공 존나 착해졌어. 아 그래서 빡공 건들고 있다 다 올려버리기 전에. 그만해 그만 적당히 해. 나 지금 삼국지 10일 하다가 지금 조건달이랑 손권 개자석이랑 지금 싸다구 맞아가지고 지금 빡친 말이야. 그만해. 광석 어떻게 파냐면 드릴 들고서 땅 파면 돼요. 자 왔습니다. 하차 뭐야 이 씨발 다 노동자 다 예. 어디 갔어? 예? 예? 저 앞에 일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사장님. 어? 자 하차 준비해 주세요. 예 착륙할게요.
이번엔 좀 빨리 왔네요, 목사장님. 아, 이번에는 그 웬만하면은 사이 그 아이언만 최대한 넣는데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이언 존나 작습니다. 아, 이거 이 아이언이라고 지금. 아이언 존나 작아요, 지금. 죽여버려. 그냥 작아요도 아니고 존나 작아요. 존나 얄밉게 존나 작아요 이랬어. 씨발 넌 두고 봐. 너 역대급 관종이다 진짜. 너 두고 봐 너. 존나 작아요 그랬어 나한테. 아, 그거 좀 약간 어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 스미마셍.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아니야 장난이야. 나 기분 나빴으면 바로 욕했어. 아, 내거 스러스터 하나 터진 거 같아? 아, 그래요? 아까 전에 뻥소리 나더니 그 스러스터 터진 거였나? 스러스터를... 야, 근데 이번에 야무지게 쇠떼기만 갖고 왔다, 진짜. 거의 돌땡이는 거의 없네. 어떻게 오셨네? 와, 내가 벌써 이 짓을 1시간 반이나 한 거야? 쇼킹하다.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은 그냥 금방 흘러갑니다. 이런 거 하면서 님들 그냥 자동으로 전대가 되는 거예요. 와, 삼국지랑 삐까 뜨는 타임 컨슈밍인데? 지린다. 님들 이거 하면서 이렇게 노가리 까다가 갑자기 서로 막 어? 궁금한 것도 막 물어보고. 아, 씨발 왜 죽어! 뭐 전우에 대신에 노예가 생기는 거야? 아이, 좆게임 진... 왜 죽은 거야? 아, 뭔가 쉬었어 지금. 알리셨어요? 아, 씨발 과로사. 아니, 뭔가 쉬었어. 아, 씨발 과로사 했어요. 너무 과로사. 너무 고생해서 과로사샷. 현장님 너무 무리하셨네, 감독님. 걔 과로잼. 형님, 저 소행성에 턴을 한번 뚫어 갖고 오시면 이게 철이 한 수백 개는 쌓입니다. 어, 그렇게 하면은 잡다한 거 니켈, 마그네슘, 뭐 별의별 실리콘 이런 거 다 까니까 일부러 그 아이언 그 있는데 동그란 거 부분만 파온 거야. 아, 다 뺐습니다. 어, 랜딩기어. 랜딩기어 고쳐야겠네 이거. 랜딩기어도 빠가졌나? 랜딩기어 뒤쪽에 지금 예, 막아가지고. 자, 착륙 준비. 좀 이 드릴 좀 뭐가 착륙 준비? 이 랜딩기어가 이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널 이게 딱 뚫을 때. 또 누가 위에 해체를 하다가 말았어? 오케이. 어, 보고요.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지금 저거 뭐야, 함선 하나 뒤쪽으로 좀 밀게요. 예. 저거? 왜냐하면 이쪽에다 이제 지붕 왔고 만들어야 되는데 신경 쓰여. 이 사람 나왔나? 잠깐만! 쓰러졌다! 와우, 힘 좋다. 잠깐만. 그 자리에 저 돌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쓰실 분들 이거 빼가지고 쓰세요. 내려놓을게. 중간쯤에다가 분해해서 쓰실 분들 쓰시고 여기에 또 달려 있으니까 그거 너리 바이들이 달아요? 아니 어차피 지금 쇠떼기 안 모자라요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근데 저 스러스터 때문에 철 다 뭉개집니다 지금. 무슨 스러스트? 스러스트에서 불 나오잖아요. 내 거 때문에 지금 다 뭉개졌습니다. 내 거? 예, 방금 타고 계신 수동선 있잖아요, 씁니다. 그 스러스트 불 나와가지고 막 그 주위에 이게 블럭 다 부서졌네. 그거 너가 알아서 해, 고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봐. 이 세로로 딱 고쳐야 되네 여기는. 뭐야? 세로로 들어갔다 나왔다. 아, 와, 뭐다? 죽었다. 꼬다기 미친. 고쳐박은 거 봤어. 이 위에다가 지붕을 쭉 씌울 거거든요. 지붕이요? 네네. 네. 아, 지붕 씌우기 전에. 지붕을 씌우기 전에 이 밑에 이거 라이트 아머로 다 감싸야 돼요.
네. 곧 떨어진다. 보다 여기서 리판을 했고 집어넣고. 빠꽁아 이거 봐봐. 형 봐봐. 잠깐만 이거 마무리 좀 짓고. 와 겁나 많네. 아 지금 방송을 보고 있어. 어 저거 플레이트가 넘쳐 흐릅니다 지금. 완전 마인크래프트인데 이거? 저렇게 해서 저거를 하나하나 이어야 돼. 지금 바깥쪽에 외벽 쪽이 그냥 삼각형으로 돼서 그냥 중간에 떠있는 수준이거든? 포탄이나 뭐 해성이나 이런 거 박으면은 빼빼로 부러지듯이 다 부러진단 말이야. 유로콜롬 하라고 형이 깔은 거? 어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거 있지?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여기 보이는 거 이렇게 B자로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을 거야 붙일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헤비 아머가 아니고 라이트 아머로. 라이트 아머? 오케이. 라이트 아머는 개빠르거든? 놔봐. 너 아래쪽 만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 라이트 아머면 1번이네. 요렇고럼? 헤비는 유성 버티는 거 알아. 그래서 외벽은 헤비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맨 앞쪽은 건드리지 말고 맨 앞쪽은 내가 할 테니까 이 중간 부분부터 맨 뒤까지 이렇게 해서 싹 덮어 씌워. 한 겹 더 만드는 거야. 한 겹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바깥쪽 외벽 아직 공사 안 끝났는데 있잖아. 거기는 우선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은 작업하기가 빡세니까 밖에 나가서 작업해야 되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이 작업만 하면 되지. 그렇지. 이해가 되지? 아, 여기 원래 이거 다 우주에 던져버려야겠네. 뭘 쓸모가 없네. 안 돼! 던지면 렉 생긴다고! 창고에 넣어놔 그냥. 근데 좀 아이템 분해기 이런 거 없나? 아이템 박살내는 그런 게. 그런 거 없으니까. 니켈, 우라늄. 아이언도. 아이언 중에도 여기 캐고 있나요? 아 나이 가끔가다가 땜빵이 나노? 아이언 중에 어? 뭐고? 왜 땜빵이 나는데? 왜? 뭐야 마 들어가라. 형 무슨 렉 있는데? 안 들어가 이거 블록이. 뭔 렉이 있어? 그거는 약간 초점 그럴 때 있어요. 뭐 잘 맞는데. 아니면 재료가 없다던가. 원 모래야 이거는. 그레이브는 뭐야? 모래 아닌가? 이거는 이걸로 만들어도 돼요. 앞에 꼬다리만. 잠깐만 아유 잘못 만들었다. 금주개. 금은 뭐 만들었습니까? 금은? 금은 뭐 만들 때 씁니까? 금 컴퓨터하고 그런 거 만들 때. 그럼 요거는 나중에 좀 모아두고. 마야. 와 갑자기 철이 많이 불어나니까 아빠지는데 뭔가. 철 많아요? 어이 미쳐나 죽어버렸네. 아이씨 쌍게임. 창고에 무슨 지금 한 만 개 넘었습니다. 레이드 몇천 개 빼가야겠다.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밀어놔야 되겠다. 그럼 1324개가 한 개? 좋았어요. 여기 다 돌렸고 리파이너를 다 돌렸고. 아이 뭐 어디로 날아가라 이 미쳐가지고 이제. 아 다 만들고 부실 거냐고요? 아니요? 다 만들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만들어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전쟁? 전쟁할 건데요. 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컴퓨터가 다 터지겠지.
박는 뭐가... 순간 갑자기 서버였던 사람은 무조건 30만원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거야. 하늘나라로 CPU 하늘나라로. 니켈은 니켈은 또 뭐 만드는거지? 니켈가지고 G2는 좀에 심한거 같은데 여행님 좀 켜라. 30만원 하늘나라로. 누구 CPU가 먼저 터지나가 승리조건인가? 리얼 CPU 병림픽이 시작되는건가? 그라치에 그라치에 그라치에. 대 전국 CPU 시대. 그라치에 그라치에. 애들 너무 힘드니까 외병만 헤비로 하고 나머지는 FE 900개 오케이. 이제 이 정도면 스테이션 직격해도 스테이션이 박살날 것 같은데. 이 배수량이 지금 쩌니까 무게가 이제 한 400만 됐나? 니켈이 너무 많네. 봐야지. 지금 스트레이트 플레이트 뭐야 스틸 플레이트 몇 개 있어? 그 스틸 플레이트 한 만 개 넘습니다. 이거 아직은 좀 소소네. 이제 2,800톤 됐나요? 2,800만 톤이요? 2,800톤이요 그냥 280만 킬로그램. 아 나 진짜 잠깐만 메딕. 메딕이라니. 에너지 아 잘못 계단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네. 이 캐리 좀 많을까. 우란 한쪽에서 우라늄을 캐고 한쪽에서 돌을 자꾸 누가 이거 리파이너리에 누가 자꾸 돌 넣어요? 돌 내가 넣는 거예요. 자꾸 모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래가 겁나 무겁습니다. 이게 공기인데 겁나 힘듭니다. 아 세이브. 이거 아... 한번 고서 어 저기 왜 안 만들어지지? 아 저 1급이 없어 봐야 정신 차리 가서. 아 뭐 밥만 먹으면 되지 뭐. 엄마. 어 갑자기 이게 없어지네. 깜짝 놀랐네. 여기다 우라늄 막이나. 아. 아 진짜. 거의 지금. 존나 크니 카고에 절반은 찼네요. 거의 다 만들었다. 빡공아. 응? 이거 봐봐. 앞으로 와봐. 예? 넌 설계자야. 예? 일로 와봐. 이쪽 지금 내가 왼쪽에 만들어 놓은 거 보이지? 요거대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라치에 오른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돼. 여기 빵꾸 있는데요 사장님? 때우세요. 네 철 좀 가져오겠습니다. 오른쪽이랑 약간 비대칭이라고? 어디? 아니 한 칸씩 다 앞으로 더 나온 거야? 보자. 그리고 약간 이 모선 자체가 살짝 비대칭인 게 매력이야. 비대칭인 게 매력. 근데 비대칭 없어. 맨 뒤에 꼬랑지 두 칸 튀어나온 거 빼고는 비대칭 하나도 없어. 아이고 내 허리야 내 허리야. 뭔 소리야?
맞네. 자, 랜딩, 랜딩. 오케이. 잠깐만. 뭐 오해된 거지, 이거? 아, 됐다. 행님 이제 도와드릴게요. 다 만들었어? 아니, 다 만든 게 아니고. 그거 어차피 이 함선의 머리야. 그런 것만 만들고. 어, 그거 이거 일로 갖고 와. 머리, 이거 머리, 머리니까. 합체해야 되니까. 진짜 합체하시게요? 합체해야지. 합체하려고 만든 거 아니었어? 자원 대줘. 작업하는데 내 서버 빌려줘. 합체하려 그런 거 아니었어? 합체. 보여줘봐. 이거 빠꽁아 옆에 잘 보면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아. 그 IVN인가 IBT인가 그 코너 돼 있는 거 있어. 어어 어, 어. 그거 잘 보고서 돌려가는 거는 페이지 업 다운 홈 엔드 인서트 딜리트 그걸로 갔다가 블럭이 돌아가거든. 어 그래서 반대편 잘 보고 반대편이랑 완벽하게 대칭되게 만들면 돼. 치유가 일로 와봐. 부스터를 뒤쪽에만 일단 달았는데 속도 제어가 안 되네 역시. 당연하지. 그러면은 몸체를 확 돌려가지고. 네 지금 조절 중이. 보자. 이 등치에 비해 스러스터가 너무 작네. 뭐 우리 거? 예. 아 아직 다 맞는 거 아니니까. 치유 거 한번 구경해볼까. 치유야 이게 뭐야? 로보캅이야? 네? 딱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네. 딱 대가리에 꽂히게 만들어놨네. 야, 딱 좋네. 딱 부수기 좋게 만들어놨네. 머리통 부수기. 머리에 딱 꽂아지게 딱 만들어놨네. 딱 좋고 딱 좋네. 딱 정수리에 꽂아버려. 그냥 꽂아버려. 너 이거 혼자서 타고 다니기엔 좀 그래. 상태가. 아주 좋아. 자, 아주, 자, 아주 좋아. 잘 만들었어 치유가. 머리 잘 만들었어. 형 이거 슬로프 말고 뻥이야. 인버전 코너를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엄마? 응? 라이트 하머로 해가지고 어. 라이트 하머에 보면은 그 인브이 해가지고 인버전 코너 맞지? 그거 하고 그리고 맨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는 라이트 하머 코너야. 그러니까 두 가지야. 코너? 어 두 가지야 두 가지. 라이트 하머 코너? 추유가. 네. 갖다 버려. 아 잔인하다 진짜. 이거 이제 빨간색 안 해도 되죠? 색깔 바꿔도 되죠? 네. 어차피 비콘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죠. 아주 고소고소 잔인해요. 이거 레시피 어디 가면 바꿀 수 있지? 왜 갑자기 시꺼매져? 뭐야 뭐야 왜이래 이거? 블랙? 왁 흑간지다! 스러스터도 고장하네. 약간 봉다리색이 신라면에서 신라면 블랙이 되어가는 뭐 그런 느낌? 외관이 바뀌어서 값이 올라가는 건가? 그런데? 스포트라이트 아장났네. 이거 아 이거 아, 레시피 어디가서 바꿔야 되지? 뭔 레시피? 이거 그 단축키 G 눌러 G. G.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이거 왜 꺼냈어요? 어 뭐야 이거. 어 미안 아 미친 나 어. 죽었어. 뭐 터진 줄 알았잖아. 인버전 코너 오케이. 와 흑간지 짱간지 어떻게 딱 치고 가지? 아 몰라. 회원님의 유라를 탁. 사이버님 죽었어요? 탁! 에? 죽었어요? 전 안 죽었어요. 뭐야 그 짧은 순간에 돌아보면서 나한테 토치를 날린 건가? 소름. 들어오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죽을 좋았어. 때마다 카고가 만들어져요. 이게 좀 카고 좀 박살내가지고 자원 좀 얻어볼까. 그 아직 후면을 안 만들어서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내가 뒤에다가 육발 엔진 달 거거든. 육발 엔진에 상하 좌우해서 4개 총 한 16개.
무시오. 오늘 절단해야겠어. 자 이거 어차피 야 이거 근처에 오브젝트 너무 많다. 어 뭐야? 라이트 찌그러졌어. 뭐야? 지금 왜 움직이지? 부품 뗄 거 많다고. 가 갖다 줄게 기다려. 저거 멈출게요. 잠시만요. 아 너너너 너.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콕피트에 부품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거를 멈추는 법은. 아 멈춰주세요 연. 아 이거 이쪽으로 멈춰. 그럼 더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쪽으로 밀게. 오우. 작업 상태 좀 볼까? 이거 반대로 밀릴 것 같은데. 들면. 네, 오케이. 됐어. 잠깐만. 떨어진다. 왜? 잠시만. 밀려. 함선 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 조각 오브젝트들 이따가 뭐야 로딩 해가지고 다 부셔버려야 되겠다. 어우 생명력. 이거 왜 이렇게 오그라졌지? 뭐야 이거 왜 뭐야 이거. 이거 누가 언제 한번 박았어요? 이거 함선들 한번 이거 쓰실 분들 쓰세요. 플레이트 46개. 아 미친. 쓰실 분들 마음껏 쓰세요. 보푼! 아 이 샹게임은 보푼이 안 돼. 잘라. 문 말씀이신가? 응. 문이 어디서 오네? 문 여기 있지. 아 시동 끄면 안 열려요? 오케이. 마 작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그 저거 뭐야? 뚜껑을 씌우기 전에 안에 내부를 먼저 한번 싹 정리를 할까요? 그런 거 낫지. 그래 한번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덮고 나서 하면은 막 어둡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미로처럼 작업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뚫려 있을 때 구역 나눠서 어디에 뭐 만들고 어디에 뭐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런 게 낫지. 할 건지 생각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주님의 건목님 아이디. 지금 제가 그 그림판에다 써볼 테니까 아이디어 한번 봐주세요. 방송하면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오 쉣.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아. 이 위로 요런 식으로 해서 위에 뚜껑 씌울 거고 그럼 뚜껑도 위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모이겠죠? 인테리어 위에도. 플레이트
보고 계세얌? 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옆에 구역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두 개 크게 뚫을 거예요. 구멍을 그래서 이쪽으로 큰 비행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여기는 라지 사이즈 뭐 뒤에는 소형 사이즈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락날락하고 이 앞쪽에는 이 앞쪽에 해서 거의 끝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데는 거의 그 비행기 내리는데 선착장으로 쓸 거고 이 뒤에 있는데 좁은 공간 같은 데는 지금 있는 물건들 있죠 뭐 녹이고 태우고 막 그러는 거 예. 그거에 대한 모든 장비가 이 뒤쪽에 한 20% 안 되게 한 10% 15% 그 정도 되는 구역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안쪽으로 이 안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뒤쪽에 넓은 예. 공간 있는 데는 엔진하고 엔진룸하고 그리고 저 뭐야 지금 앞쪽에 있는 그런 거 리액터하고 뭐 제네레이터 뭐 저 어셈블러 막 그런 거 다 뒤쪽으로 다 가져와서 다 짱 박아 놓을 거고 앞쪽에는 이렇게 위쪽에다가 구멍 크게 두 개, 네 개 뚫어가지고 비행기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하고 상판 쪽에다가 그 뭐야 미사일 터렛하고 그런 거 쭉 달아놓고 좌우 끝에다가도 미사일 터렛 달아놓고 콕핏은 어떠실까요? 콕핏은 그 뒤쪽에 상판 있는데 위쪽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건물식으로 하나 이렇게 올리던지 뾰족하게 올리던지 아니면은 우선 우선 상판 나중에 올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콕핏을 만들든지 안쪽으로 그냥 만들든지 심플하게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돼 있고 지금 살짝 제가 꼬리만 튀어나오게 요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타디스트롤이랑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위에 여기 편편하고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고 아 덧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 D자를 박다든지 도색으로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이름을 이니셜을 끝에다가 조그맣게 막 이렇게 쓰고서 약간 멋있게 이렇게 위에다 쓴다든지 아, 더쌤님, 니값 감사합니다. 1 더하기 2는 2! 2 감사합니다, 2. 1 더하기 1은 2!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뛰어내려? 아, 부엉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무니 고정 매니저 부엉이 부엉이 건봉님 너는 그 뭐 광석 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 옆에서 스틸 플레이트 들고서 벽에다가 이렇게 똥칠하면 돼요 아 덧쌤님 2 더하기 2는 4 감사합니다 자원적으로는 사장님의 권한 노역의 시작은 자고로 용접이지 자 빠꽁아 형이 아. 아까 말한 거 있지? 그쪽 다 하고 이 뒤쪽 면도 전부 그런 식으로 코팅 들어갈 거야 형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형은 그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줄이 되게 많이 쳐있잖아 아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그 형이 하다가 잘못해서 그냥 하드로 한 건데 하나 정도 하드 들어왔대 아 그럼 이거 괜찮은지 좀 체크 좀 해줘 형 이다 확실히 모르는 귀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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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인데 여기 앞쪽 거가 하나 한 칸 더 긴가? 아닌가? 아 딱 맞네 아 3 더하기 3도 귀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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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거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빠꽁아 아 잠깐만 이거 여기는 잘못 만들었다 이거 잘못 만든 거 알지? 아 아니구나 어디? 어딘니? 아니야 뭐 괜찮은겨? 쿨맨 여기 이 뒤쪽 전부 똑같이 이렇게 가면 돼 지금 여기 톱니 모양으로 계속 올라가잖아 양쪽 다 똑같이 올라가면 돼 알았어 안 들어가죠? 아, 터쌤님 4 더하기 4도 귀요미
귀요미 귀연이 귀연이? 그녀는 누구야? 거 있어 옛날에 소설 만든다 쌍욕 먹었냐 오더하기 오더 귀요미 감사합니다 자 꽃 클릭행 아 육도기 육도기 아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살아있네 덧댐댐 살아있네 덧댐댐 지금 나는 1차 별풍 전쟁 이후의 그로기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꾸 짤짜리로 나를 유혹하는 것 같은데 하지마 나 거덜나기 싫어 거거거더리 거거거더리 거더리 거더리? 거덜 누굽니까 너? 거덜덜 거덜덜더리 형 이것도 이렇게 쌓아야 돼? 뭐? 여기 뒤쪽 어느 뒤? 이 옆쪽에 이렇게 2층으로 쌓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디 내가 보러 갈게 어디 봐봐 여기, 여기. 어 앞이랑 그냥 똑같이 해서 오면 돼 똑같이 이게 왜 코팅하냐면 네가 옆면에서 지붕.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은 지금 빨갛게 시공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잖아 그럼 삼각형으로 돼서 끝에 그 꼭지점 있는데 거기만 살짝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야 멀리서 이렇게 붙여서 갖고 왔기 때문에 봐봐 일로 와서 형 있는데 와서 이렇게 일자로 봐봐 오 잠깐만 살려줘 어디가 아 그래서 저기 저렇게 네모 칸으로 안 붙이게 되면 운석이라든지 충격 받았을 때 이 지금 밖에 외벽에 만든 이 강화 플레이트들이 그냥 똑똑똑똑똑똑똑 부러져 연필심 부러지듯이. 그래서 지금 안에 보강하는 거야. 근데 안에 보강하는 거는 라이트 하머로 만들어. 라이트 하머로 만들고 있어. 오케이 똑똑해. 뭐예요? 이런 젠장 하지만 함정은 나는 지금 새벽 3시라는 거 아 괜찮아 다 하고 자 다 하고 자라고?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맞아 다 하고 자라고 뭐? 뭐 앞으로 작업 12시간 남았는데 상관없잖아 뭐 어차피 내일 아침까지 할 건데 뭐 3시인 건 별로 상관없잖아 잠깐만 아짜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사랑해요 트래비스우님 사랑해요 트래비스우님 육구샷 육구? 나의 육구를 깨우는구만 진짜 10? 10? 8 육구 어우 체력 11 죽을 뻔했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전쟁을 한번 만들어 볼까나. 호이 고동돼서 안 올라가냐? 아 피.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니까 장난질 하나 이렇게. 아유 마우스를 믿어. 어? 여러 그럼? 초! 와 존나 밀어지네 진짜 개 같은 거. 무술 연마. 무술 연마? 봉림사야 봉림사. 기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기압을 뭐야 왜 갑자기 크올로나 왜 저래 뭐야 왜 저래 무슨 소리야? 몰라 무슨 신 네? 윙 네? 네?
아, 여자 목소리 들리는 게 누가 크어리커 방송 보는구나. 어쩐지. 어이, 들어본 목소리 났어. 그냥 우선 D만 박아야 되겠다. 메딕. 좋은 게임은 나랑 하고 방송은 크어리커 봅니다. 좋은 라디오 취급이다. 야, 멋있어. 멀티태스킹인데 진짜 리얼? 이 여기 떠다니는 거죠. 플레이트 플로팅 지워버려야 되겠다. 가전을 한 게 마우스 꾹 누르는 거밖에 없는데. 아, 예. 그러셨군요. 아이, 야, 이거 배 이름 나중에 뭐야 추천 받을게요. 만드신 분들에 한해서. 예. 네. 만든 사람들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그 이름으로 지어주겠습니다. 지금 컬러 색상으로 봤을 때는 딱 신라면이 맞는데. 안돼. 아, 그런 건 안돼. 농심호 뭐 그런 거. 그런 거 안돼. 약간. 농심하면? 농심. 약간 그래도 허세는 부려야지. 아, 존나 크게 만들었는데 씨발 농심 이렇게 달면은. 개 같은 거 만든 의미가 없지 씨발. 야, 농심에서 나한테 라면을 줬어. 뭘 줬어? 지금까지 나에게 씨발 뱃살만 줬는데 족 같은 거. 족 같은. 아이 갑자기 확 던지고 싶네. NS 블랙 같은 거. 아, 갑자기 마우스 던지고 싶네. 유랄 탁. 이거 창정이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 드릴 이게. 아. 어떻게 창을 시키지 이거? 저. 좋아. 아, 이거 또 거의 끝났네. 아니 아쉽게도 많이 남았네. 아, 완벽한 착지. 아, 맞다. 이거 두 겹으로 깔면은 중간에 있는 걸 못 하는구나. 나의 불찰이다. 두 겹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한 겹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두 겹 해야 돼요. 밑에서 올라올 때. 밑에서 올라올 때 한 겹만 올라오면 여기 이어 붙여지지가 않아서.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한 줄은 남는 건데 가운데 뽕 뚫려서 한 줄 남는 건데 남는 거 그냥 아, 보이는 거 귀찮아서 그냥 이어 버리려고. 아. 야. 개 커? 스틸 안 모자라요? 아직 충분한 것 같아요. 3번 어셈블러에서 300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총 있는 거 총량. 아까 14,000개인가? 한 3,000개 있고 한쪽에는 한 100개 정도 있고 한쪽에는 2,800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다 해서 한 3,000개 있는 거네? 아니야. 아, 창고에 만 개 있던데. 창고에는 스틸 플레이트가 옷으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 한 번 더 갔다가 한 번 더 파올게요. 기동! 기동! 많이 오십시오. 많이 퍼와요. 나 허블락에 퍼 어디서? 진추 줬는데? 친구 초대 발송했구만. 왜 렉 걸리나요? 아니요 안 걸리네요. 발장한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굿굿. 아, 미국인은 내가 말장하다 카면 말장한 거요.
잔키 양키 잔키 잔키 산티 산티 잔키 잔상잔 잔키 양키 잔키 뭐야 상양키 말하려다가 좀 참은 거야? 양상키 어? 어? 뭐 한다고?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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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아이언은 조금 질이 안 좋아. 좀 좋은 데 거 갖고 먹어야 되겠어. 백제급의 철이 어딨나? 어디였나? 지금 전 스테이션에 저기에는 철이 흙수로 많았는데 군데군데 쳐다봐도 철이 없네. 아, 야. 폴아웃은 뭐지? 폴아웃이 뭐? 폴오프가 뭐야? 응? 폴오프. Fall off. Fall off. 이거지 이 느낌이지. 다 뚫어버릴까? 그랜라간으로 우라늄까지 뚫어야 되겠다 그냥. 천원 돌파 그랜라간. 우라늄도 약간 부족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있는데? 우라늄 보관소에다가 지금 101.4kg밖에 없습니다. 아 그거밖에 없어? 예. 보관소에 그 아. 다른 기계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아. 기계 또 추가적으로 쓰려면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무슨 행복안이 된 느낌이야 이거. 행복한 잼. 천원돌 파크를 나간. 내가 언제 저런 모습 놀라지? 건봉아 네가 날 초대해봐 그러면은. 내 아프리카 아이디랑 똑같아. 드디어 건봉님이 준비가 되신 건가? 한 명의 노예가 추가되는 건가? 건봉이는 한 명의 노예가 추가됐군요. 우라늄? 우라늄 지금 저기 캐러 가는데? 아, 내 거 이 지금 비행기에? 이 비행기에 우라늄 충분해? 2kg 들어있는데? 우라늄 2kg이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거 딱 빼갖고 이 창고에 딱 집어넣으면 우라늄이 충분하겠네. 아. 색칠하는 거 그 기본 튜토리얼에서 색칠하는 거 나와. 그거 배워와. 형이 그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을 시간이 없어져. 아, 색칠은 못 배워졌네. 나도 게임하면서 배웠구나 했는데. 나도 뭔가 눌러가지고 지금 시뻘개졌어. 색칠하는 거 가운데 마우스 휠 클릭으로 하는 거고. 아, 마우스 휠 클릭이 안 돼가지고. 색깔 지정하는 건 그 뭐야 블록에서 엔터 옆에 있는 거 대괄호 있는 거 그 대괄호들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 그렇네. 아 추천 말씀 안 드렸는데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양심적이신 분들이. 땡큐. 새벽에 해가지고 안 되네. 나도 새벽에 해가지고 안 돼. 오늘은 지금 해 떴을 때 이 시간까지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말 즉슨 나는 오후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내일이 무슨 요일일 때? 빰빰 저는 수요일, 저는 화요일.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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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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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스톤이야? 스톤 그냥 먹을 건데? 그냥 계속 창고에 쌓아둘 거예요. 근데 스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스톤 한 번이라도 쓰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돌덩이 어디다 쓰면 진짜? 뭐 부술 때 써왔습니다. 우주선하게 부술 때. 폭탄 만들 때 나중에 쓰지 않을까? 폭탄? 폭탄에 돌이? 그 뭐 포탄도 아니고 구석기, 구석기 폭탄이야? 지금 시대? 돌망구가 왜 필요하지? 샹망구. 샹망. 그 석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석기 시대는 이제. 석기 시대 끝난 지 오래됐지. 우주에서 돌 가지고 이거 벽 만들었다가 다 부서져요. 돌 쓸모가 없어요. 돌도끼로 이거 옷도 못 찢겠는데 뭐. 슬슬 뭔가 이 야 우리 어딨냐? 아 저기 있네. 빠람빠람빠람빰 빠람 빠라바라밤빠람빠람빠람. 아, 그 자갈이 그 작업도구 만드는 데 쓰인대. 아 작업도구야? 작업도구 컨스트럭터 컴포넌트 막 이런 거 있잖아. 리액터 컴포넌트 아. 이런 거 만들 때 그때 쓰인대. 아. 자 복귀했습니다. 와 소장님 와. 오셨다. 이제 농땡이 부리는 건 좋댔군요. 아야야. 아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3D 플레이트를 계속 이거 어디서 지금 오는지? 지금 군소리 없이 계속 그냥 벽만 만드는 사람이 사이버리님하고 꼬닥이네. 야 역시 철의 직업 정신 대단하다. 아니 라디오로 뭐 다른 걸 듣나봐. 그런데 말은 하고 있잖아. 가끔 대단해. 가끔씩. 비켜. 저거 해줘. 여기 거기 창고 위에 말고 여기 청소하십시오. 여기 오라이 예. 해줘 오라이. 예. 아 고객님 잠시만 잠시만. 랜딩 기어 하나 박살났습니다.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고쳐봐봐. 예. 엉덩이 들게 고쳐. 아 저 필요 없어. 예. 바, 내릴게. 예. 원래 랜딩 기어 뒤에만 달려 있었어. 예 좀 내려. 앞으로 좀 숙이고. 조금만 큐큐큐 조금만 큐. 오케이 완벽해. 자 와. 형님 응? 이번에 옷으로 많이 캐졌네요. 몰라 그냥 뚫었는데 더 많이 캐지네. 아이언만 보고 그냥 뚫으러 갔는데. 이거 뭐 깜빡이는 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블락 이거 박는 거? 뭘 깜빡이네 진짜. 뭐가 깜빡이야? 이거 막 위치 같은 거 할 때 블락 넣을 때 아 막 존나 반짝거려 그냥. 무슨 안 잡혀가지고 말이야? 초점이 아 일단 철부터 빼가지고 넣고 나를 농간하는구나 이 철대기가. 잉카리 형 네 자리 있어요. 이따 오시면 돼요. 아 잉카리가 노시나요. 컴봉아 나를 친추해. 아까 잠깐 잉카리님 그거 빼지 않았나? 자원 다 빼가지 않았나? 8명이 최대인데 지금 잉카리 형이 네 갑자기 그걸 다 얘기하는 클래스. 뭐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잉카리 형님 삥 뜯었잖아. 무슨 말이야? 뭘 삥을 뜯어? 그냥 모든 걸 다 뜯어갔잖아. 아니야 하나도 안 뜯었어. 아 그래? 맞아 맞았어요. 뜯긴 뭘 뜯어? 그랬구나. 뜯을 게 뭐 있어야지. 역다구에 붓기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막 말하면 다 매요.
아, 플랫폼은 다 그대로 있어요. 자원, 그 있던 자원만 좀 애들이 좀 몇 개 빼갔어요. 형님 이거 유로크롬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봐봐 여기 어디? 요롱. 아이 개 너무 돌덩이. 유로크롬 하면 되는 기가 봐봐. 오케이. 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왜 세 줄이 돼 있어? 빡공아? 세 줄? 두 줄이어야 돼? 두 줄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잘했다 다 잘했다 잘했다 이거 공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만들고 어 저 앞쪽 거 보면은 앞쪽 거는 또 한 칸씩 다 비어 있어 알지? 앞쪽 와봐봐 앞쪽 오면은 두 줄만 돼 있어 그지? 어 그렇게 돼 있는 거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그거 한 줄만 돼 있는 것들 두 줄로 좀 만들어주고 너가 어. 그거는 알아서 판단해서 너가 해 그렇게 막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이쁠 것 같아. 아니 나는 이렇게 위자로 돼가지고 이게 바닥이고 그냥 쭉 올리는 줄 알았지. 맞아. 알았어. 몰라. 뭐가 여기다가 실리콘. 내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한번 없어지십니다. 이거 지금 세일한다고? 어? 어? 응? 어? 뭔 소리야? 에이 방금 질렀는데. 뻥 까지 마. 에이 뻥 뻥이네. 에이 나를 분노케 하지 마. 이 게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플래네터리라는 개 호구 게임한테 나 6만 원 털렸어. 더 이상 나를 열받게 하지 마. 그게 뭐였지? 무슨 플래네터리였지? 플래네터리 무슨 익스페디션인가 무슨 개 떡 같은 거. 그 자꾸 꺼지던 거? 어 준나 형 1차 본머신 1차로 막가게 한 거. 아 맞아. 어 왜 다 라이트래? 궁짝짝 어 그 위에 한 겹 더 뒤집어 씌운 거는 다 라이트예요. 더 빨리 될 거예요 아마. 작업하 어디 나라고 작업하시기 수월하라고 자 라이트로 이쁘게 잘 꾸며봤습니다. 제가 라이트인지 아닌지는 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 뒤집어지는데 이거? 라이트인지 레프트인지는 뭐가 뒤집어져? 아니 내가 시점 이상했다 쏘리. 얘 철이 좀 충분한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갔다 올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플레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더 있어야 돼. 지금 뚜껑도 만들어야 되고 중간 격벽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 거 한참 많은데 뭘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냐. 아직 한참 남았어.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일거리 많아. 약간 저쪽 비커를 좀 갔다 올게. 저쪽 비커를 좀 갔다 올게요. 전돌 파크를 나간. 왜? 어디 가게? 아 저기 플레이트 지금 몇 개 남아있길래 들어볼게. 내가 봤을 때 이거 함선 만드는데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면 완전 디테일하게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아 킹덤님 누구세요? 도구쇠의 빛이 찾아봐. 아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노예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저 거대 함선을 빨리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기는 지금 머리를 만들고 있고 다들 지금 각자 역할이 있어요. 아 노예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따가 자리 한번 비켜주셔야 될 거예요 한 분. 먼저 들어오시는 분. 아 건봉이가 비켜줘야겠네. 먼저 저 이따 잉카리 형 올 거라 자리 한번 비켜주셔야 돼. 이거 배웠는데. 뭐 점점 뭐 이상한 걸 캐냐 뭐 캐냐. 쇠만 캐면 되는데. 렉 안 걸리죠 지금.
네. 아, 죽었다. 끝나고 밖에 나가서 저 밖에 좀 동그랗게 만들어야겠다. 뒷면 좀. 아, 여기 중복이 없구나. 마인크래프트에는 이런 게 없잖아. 이 코어 이런 거 없잖아. 코어 뚫는 거 이런 거 없잖아. 이거 완성되면요? 이거 완성되면 다른 있는데, 다른 거 또 만들 거네. 아. 마인크래프트는 좀 너무 애새끼 같지. 마인크래프트에 이게 있어? 이렇게 아니 이거 비슷하게 있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좀 애 같잖아요. 그 그래픽이 나오는 게 할만 나겠수. 이거 다 만들고 함선 하나 더 만들고 각자 자기들 그 타고 놀 그 조그만한 비행기들 프리깃들 만들고 중형 그 비행기들 만들고 그래서 일렬로 쫙 세워놓고 사진 한번 찍고서 다 때려 부시고서 끝낼 겁니다. 제가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아마 요걸 계속하지 않을까. 아, 나 또 이거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내가 오늘 내일하고 끝날 거였으면 어제 12시간 넘게 플레이한 한 4시간 했을걸? 7시까지 했으니까 5시부터? 시프도 한 비슷한 꼴 나지 않았어? 근데 저한테? 시프? 시프는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관에 들어가서 지금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나 시프랑 처음에 좀 열심히 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시프랑 비교하면 안 돼. 시프는 그 하나의 씹똥 게임이야. 태어나서 그런 쌍 게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쌍 게임 만든 새끼 죽어야 돼 그거. 도둑놈 새끼지 그게. 존나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서 씨발 6만 원이나 받아쳐먹고 개 그지 같은 것들. 그게 기획이었겠지. 그게 어떻게 기획이야 씨발. 사기꾼들이 코올리게 삥 좀 뜯자 해가지고 만든 게 그거 예약만 해도 엄청 많이 했을 텐데 사람들 한창 그거 뭐지? 저거 뭐야 베스트 그런 거 안 나와가지고 게임들 안 나와서 다들 허덕거리고 있을 텐데 그거 노리고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병신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 다 홀려놓고 씨앗 만들어. 좋습니다. 돌아갈게 한 어, 건봉아 수락했어. 아, 마. 팍, 그냥 살아있네. 와, 진짜 이건 어쌔신 크리드의 후속작이다, 막 이러가면서 막 존나 빨아는데. 걔 잘못 밤. 빨고 봤더니. 빨고 봤더니. 띠로뽕이 아니라. 동성꺼. 아폴로. 어? 어 많이 완성됐네. 나 헤비 외장 제공사 다 끝났어. 아 오케이. 와 쩌네요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 뭐야 자 살짝 잠만요 저장 좀 할게요. 저장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네. 뭐 중요한 거 좀 많이 하고 아 야 이쯤이면은 저장해야 되는데 이 새끼 왜 저장을 안 하지 싶으셨는데 저장하라고 보고야 저장 그러다가 서버 터지면 우리 다 맨날 터지고 이 게임은 관으러 가겠지. 아니 나 혼자 이만큼 복구시켜놓고 다시 키겠지. 그리고 노예들은 다시 나타나겠지. 그리고 혼자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유 늙으니 왜 그래요 같이 해요 이러면서 혀차면서 들어와서 같이 해주겠지. 같이 해주겠지? 으리! 개 으리! 개 으리! 자 됐어요. 자 또 가져왔어요. 네 암석 좀 옮겨주세요. 아 다들 라디오 모드인가 봐 되게 무한해 지금. 왜? 왜요? 나만 지금 인터하고 있어? 아 막 영화 보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 실제 공사장이거든. 그렇구만. 안전히 착지했다고 저장이 뭐야. 갖다 버려도 돼요 이거. 무슨 착지 하나 한 거 갖고 저장을 하네. 짜져 짜져. 뭐 엄마예요?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자전거도 잘 타네 뭐 이거야? 아이고 내 새끼 착륙했으니까 이제 저장 한번 하자.
와 순간 제가 아이고 잘했어 떨어져. 아이고 상하다 내 새끼 아이고 광성 하나 넣었으니까 저장 개같은 거 꺼야겠네 게임 그렇게 여기 밑에 누가 쓰니까 저장? 여기 밑에 누가 와, 우라늄만 자유다. 돌려요 자유다 자유다래 그거 각박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노예는 많아요 아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렇게 니싸니처럼 그냥 바로 나가버리면 됩니다 이 아니어도 슬롯들은 많단다 대신 다음에 같이 게임 안 함시야 다음에 게임을 바이 짭 짬뽕찌에 아 짬뽕 먹고 싶다 아 리얼 내가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냐 일어나자마자 씻고서 이러고 있는데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냥 프로 BJ야 근데 이런 게 또 사회에 나가서 또 득이 돼요 또 어 뭐예요 이거 또 어? 무슨 근거로 또 이게 득이 돼 이게 어제 인터넷 끊겨나 와치독스 지금 멀티가 되면은 우리 클럽원들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사람들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저걸로 살까 그 뭐야 그냥 스팀으로 살까 했는데 유플레이에서는 5월 17일날 나오고 스팀에서는 6월 27일날 나온다 그러대요? 네 맞아요 그 무슨 그런 변태같이 나오는데 그 굳이 스팀에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유플레이에서 사고 어차피 멀티도 유플레이에서 잡아서 돌릴 거 아니야 스팀에서 판매는 하더라도 근데 이게 스팀에서 근데 왠지 해도 돼야 유플레이 유플레이 왠지 아르마처럼 패키지로 사야지 한글 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 한글... 아, 아 스팀은 한글화라고 써있는데 유플레이는 아니야? 약간 한글화라는 게 한글 하는데 시간을 또 추가하나 그러니까 5월 27일날 나올 수가 없지 한글화가 되어있는데 6월 27일까지 질질 끌어서 판매할 리가 없잖아 야 니싸나 이거 빨리 옮겨라 이거 아 저 스팀 저 방금 튕겨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있어 스팀이랑 유플레이랑 멀티가 돼요 어차피 스팀에서도 유플레이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플레이로 한글화가 안 돼있다는 건가? 유플레이에서 판매하는 5월 27일 건?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안 돼있겠지 안 돼있으니까 일찍 나오겠지 이건 헌드레드 피프티 싸우셨는데 그건 근데 와치독스 자체가 약간 게임이 조약하더라 보니까 약간 현실 그... 어크 어크 같아 응?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거 형이 생각하던 안... 워치독스의 평점은 몇 점이야? 몰라 지금 내가 뭐 이것저것 그런 거 보고서 했을 때는 한 8점? 아 그렇게나 많이 줘? 지금 뭐 게임하는 걸로 봤을 때 게임 나온 걸로 뭐, 나는 솔직히 난 솔직히 그래픽 그거 뭐 하향됐다고 사람들 길길 날뛰는데 뭐 최적화를 위해서 지네가 낮췄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광원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뭐 오랫동안 플레이를 못하면 왜야?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거 누가 국조를 누가 만드셨는지 이거 안에 용적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디 어느 거? 무슨 구조? 그 내벽이요 어디 구조물이야? 내벽 내벽이야 내벽 내벽 아, 어, 그거, 어디? 아 그거 내가 지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두 겹을 해놓으셔가지고 저 안쪽에는 용접을 못하게 돼있어서 지금 어디 어디요? 어디 안 어디 안에? 앞쪽 내벽이요? 예 아... 이 모서리로 용접이 되나? 마이 갓 삭제 들어가겠습니다 삭제! 아 이거 시작. 제가 만든 건데 아니,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내가 겹을 더 쳤어 한 번 아니 거기 말고 아 한 번 더 쳤어? 어 여기야 여기 내가 지금 지우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것 같아 아니 여기 위에도 그런데? 위는 바깥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못해 못해? 어 여기 밑에는 지금 내가 좀 도와주고 갈게 이거
사장님,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한 줄씩만 지우면 돼. 그러고서 나중에 윗줄 올린 다음에 하면 돼. 저 안에 동수 맞은 기분이에요, 사장님.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너무 나빠요. 나도 처음이야. 되나요? 시브랄,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면 용접 가능할 것 같은데 아래쪽 이거 하고. 대변인 나가서 용이나 한 뭐야 한 줄만 지우면 돼. 한 줄만. 2층당 한 줄만 지으면 돼. 2층당 한 줄. 내가 너무 의욕이 앞섰군. 자 이렇게. 이건 또 외벽 아닌가? 이 내벽인가? 빡공아 요렇게 지으면 돼. 샤. 여기 왜 자꾸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제 저도 철 이거 용접하는데 좀 참여할게요. 예. 나 이렇게 밀려. 뭐야? 왜 함선 움직여?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누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멈춰있는데 움직여 함선이 왜 뭐야 뭐 박.. 뭐 박았나? 아 저 운전석에 오른편가 3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뭐지? 누가 움직였지? 건봉아 네가 만졌어요? 뭐가 왜 와 그러노 너... 타지 마 만지지 마 칵핏 0인데 속도 아직 멈췄어요 에너지 충전 히아 오케이 알았어 의심해서 미안해 나가 나도 이제 슬슬 용접에 참여를 해볼까. 잠깐만 여기도 안쪽이 안 돼. 아 여기는 안 돼. 안 되는 곳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지울게요. 안돼요. 요 위쪽. 어셈블러 뭐 다 안 돌아가고 있구만. 팍팍 만들어야지. 한쪽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네. 하나 안 돌아가고 있구만. 아, 이거 좀 멈췄네. 아, 개나. 내가 좀 돌리고 있어. 너 많이 지운 거. 아, 됐어. 워메. 외벽에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뚜껑을 지금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이. 뚜껑을 뒤집어 씌울 경우에 아, 못 만든다는 거지. 우선 빠꽁이 넌 나랑 앞쪽 이거 다 칠해버리자. 오케이. 너는 이거 앞대가리만 이거 싹 뭐야 안에 부속만 만들고 그러고서 넌 자. 놔줄게. 어, 아니야 괜찮아 지금 4시여가지고 잠 다 깼어. 그럼 계속해. 여기서 자면은 진짜 한 다음 오후 한 5시 일어날 수 있어. 야 개쩐다. 나 양쪽으로 다 만들고 있는 거 보여요? 오 잠깐만. 이 함선 완성 날짜요? 몰라요? 님들 맨날 봐요. 추천 누르고 맨날 보면 언젠간 만들어져 있겠죠. 어디서 다 만들어졌을 때 그때만 와서 보려고 하자. 약은 술을 써. 걸려들었지. 걸려들었지. 금방금방 만든다. 근데 이게 20%래네. 그렇지. 이거 내부에 이제 가구 집어넣고 뭐 내부 공간 만들고 방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구석에다가 그 아가씨들 촌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뭘 만들어? 어 건봉아 스틸 플레이트 들고서 스틸 플레이트 들고서 이렇게 지금 X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만들면 돼. 어셈블러 있는 거 빼가지 마시고 저 창고에 있는 거 빼가세요. 어셈블러 있는 걸 빼가는 게 너한테 더 낫지 않아? 그럼 옮길 필요가 없잖아. 약간 좀 패턴이 깨진다잖아. 아, 거기 또 패턴 작업을 해놨어.
예민한 남자구나. 아 이거 GT 240으로 안 돼. 안 돼야 돼도 너는 안 돼. 너는 여기다가 뭔 짓거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돼. 복병이라 제외. 너 밑에다가 막 이상한 거 구멍 만들어 놓고 네 혼자만 왔다 갔다 하게 막 만들어 놓고 그 지랄 할 것 같아. 안 돼. 아방 궁잼. 안 돼요. 안 돼요. 어라. 얘 먹고. 빰빰 빰빠밤 빠밤 빰빰 빰빠라밤 빰빰. 머리가 코드 코어인데 그 뭐라 그래 메가헤르츠가 30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30메가헤르츠 쿼드코어제. 그라인더 있으신 분, 안 쓰시는데 있으신 분? 그게 뭐야? 갈아버리는 거야. 그라인더 쓰시는데 안 쓰시는 분이 뭐지? 아, 있는데 안 쓰시는 분이네. 아, 있는데. 제가 리셈블로 막 갈아버려서 자원으로. 야, 씨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거 같아요. 하드디스크 그래. 조각 모음. 아 그렇네. 조각 모음 조금씩 되고 있네. 그래서 색깔 좀 맞추면 달라질 것 같은데. 색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색깔 다. 색깔 미대 다니시는 분. 저예요. 디자인계 아빠공이 너가 그러면은 바깥쪽에 너가 칠해. 색칠은 뭘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해줬다 아이가